야, 얼마 전 연기 대상에서 또 경사했지 않습니까? 천호진 씨가 그 진짜 대상을 타셨잖아요. 대박 아닙니까? 네. 아. 평소에도 그렇게 천호진 씨가 좀 진중하시다 하고요. 네, 여기 세트에서 촬영할 때 점심 시간이 있거든요. 네네네. 리허설하고 나서. 근데 이제 다 점심 먹으러 갈 때 안 가시는 거예요, 계속. 왜 식사 안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집중이 깨질까봐 대문으로. 집중이 깨질까봐 대문으로. 진짜요? 식사 안 하시더라고요. 리딩 때 뵀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아직은 촬영이 남았으니 들뜨지 말고 우리 진중하게 우리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멋있다. 우리 연기자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 주시더라고요. 선생님은 다르시더라고요. 우리 전 대상은 지금도 들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설까지 갈 거거든요. 아니, 아니, 이건 상반기 보장합니다. 제가 전 씨 좀 아는데 네. 상반기 보장합니다. 아, 저는 요거 한 설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. 네, 자칫 잘못하면 추석 넘어가요. 참말 전 대상으로 사달라고 하고 있어요. 네. 아,